세상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의식 전환, 그리고 동물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,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 저기 도마뱀이 보이나요? 이거는 오형 도마뱀이고요. 제가 여기 그린 개코 그림의 모델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얘네들은 강아지처럼 기다려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없는 애들이라서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촬영 도중에 계속해서 점프를 해서 힘든 점이 있죠. 사람들은 동물들을 본인들이 정한 목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습니다. 식용이나 관상용, 실험용 등등으로 말이죠. 하지만 얘네들이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니겠죠. 앞으로는 실험용 쥐나 바퀴벌레 등 연구해오고 있는 호보군의 작은 동물들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